젊은 날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디게 가는 길이 기쁨이란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내 나이 50, 배우로 살아오면서 참 다양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인물과 여러 갈래의 인생을 그려내는 동안 제 연기의 밑거름이 된 건 타고난 기도, 학교에서 배운 공부도 아니었습니다. 배우로서 저의 감성을 키워준 건 바로 어린 시절 고향 안동에서의 추억이었습니다. 기차 타고 가서 그 5대 마을 입구에 내릴 때면 식당에다 불 붙여가지고 기다려주는 그 고마움, 그리고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것.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끈기 있고 고집스럽게 자신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 것. 안동 50년 추억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느새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세상 참 편해졌죠? 저 어렸을 땐 청량리에서부터 밤을 꼬박 세워야 올 수 있었는데 말이죠. 코스모스. 기차가 서던 간이역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정든 고향역.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던 시절 내륙 지방을 관통하던 중앙선은 안동 시민의 발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습니다. 이 철도를 통해 경북 북부 지방의 물산과 사람들이 안동으로 모여들었죠. 안녕하세요. 그 옛날 안동의 영화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곳이 안동 구시장입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판치는 요즘 세상에도 옛 모습 그대로 풋풋한 인심과 훈훈한 정이 넘쳐납니다. 이름도 있고 열심히 살아오는 동안 시장의 모습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건어물 가게 윤종우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시장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70년 전 시장 모습은 어땠을까요? 생평이 없었죠. 시장 뭐 벙커 빈자리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놓고 뭐 좋은 사람들 며칠 뭐 고추나든가 뭐 쌀이라든가 들고 오면 못해 죽는다 나왔다가 뭐 나무 장사들 나무 짊어지고 댕겼으니까 여기 와서 나무 팔러 댕겼어요. 일제시대 이곳은 땔감이나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물물 교환하던 곳에 불과했죠. 부정대 주변에 노점상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장이 서기 시작했고 점포들도 생겨났습니다. 교통이 발달하던 80년대엔 발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호황을 누렸답니다.
버스 정차가 여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심지라서 그러니까 장사는 잘 됐어요. 사실 저 부시장이 한참 이래 전성기에는 이거 오세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사람이 이게 밭에서 정도로 그때 그랬다니까. 시장에 찜닭 가게가 유난히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없었는데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네. 몇 년 되셨어요? 저 35년 됐어요. 진짜요? 네. 오, 정말 여기서부터? 바닥. 근데 원래 안동 찜닭이 원래 어떻게 유래된 거예요? 원래는 안동 찜닭이 생닭을 잡아 팔잖아요. 네네네. 잡아서 이제 진열 때 위에 놓고 하면서 이제 튀김을 해달라고 하면 튀김을. 이건 튀김이 집이거든요. 시작된 게 이제 이 찜닭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튀김 한 마리 가지고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좀 불리하다 보니까 결론 찜닭이 탄생했다. 네.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이제 안동 찜닭. 또 닭다리는 뜯는 맛 아닙니까? 네. 칼칼하고 매콤한 게 처음 먹어보는데도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주신다는 건 아니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찜닭을 여기에다 담아서 이렇게 내란. 아, 처음에 그러니까 이 그릇이 아니고 이 오봉에다가 찜닭을 담았어요? 네.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양이 더 많이 들어. 그래요? 네. 더 푸짐하게 줬을 테니까. 네. 어머니, 근데 이 탁자가 보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사가 있나요? 네, 이거는 30년 역사를 가진 탁자거든요. 이것도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덧붙이고 서민들이 먹던 찜닭은 안동의 대표 별미가 됐고 3살이던 아들은 어느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적세지감이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사실 시장엔 더 오랜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전국 문어의 40%가 거래된다는 문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게 살아있는 문어가? 예. 우와, 살아있는 거 처음 봅니다. 문어가 그렇게 뜬다 그러는데요. 예, 양반고기 이렇게. 예, 양반고기. 예. 얼마나 필요하지? 뭐 그냥 2kg만 주세요, 2kg만? 2kg요? 네. 2kg 300. 고향집에 들고 갈 선물로 이만한 게 없겠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많이 마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문어뿐 아니라 상어, 동백이도 안동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품목입니다. 바다와는 거리가 먼 안동에서 이런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제사에 꼭 필요한 음식들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서해 종택에 불촌이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번거롭다는 이유로 요즘 제사를 줄인다 없앤다 하지만 안동에서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산처럼 층층이 쌓아올린 저 떡 좀 보십시오. 정성이 정말 대단하죠. 항문과 덕망이 높은 조상께 올리는 불촌이는 자손이 살아있는 동안 영원토록 모시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든 불촌이가 안동에서만 한 해 49번이나 치러집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다 구경한 영국 여왕이 유독 안동에 와보고 싶어 했던 건 왜일까요? 섬김과 나눔을 숭상하는 안동의 독특한 문화를 확인하고 싶었던 까닭이겠죠. 영국 가는 제게는 하의 탈놀이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탈놀이야말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극의 모태이기 때문이죠.
변한 건 놀이마당에 풀려나가게 됐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절로 흥이 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회장. 한번. 예. 촉을 이렇게 되나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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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 참 좋다. 날씨 참 좋다. 자, 한번, 자, 아, 한번 아, 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예. 일제 강점기 때 문화 말살 정책. 네네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학자들이 가면은 국보로 지정을 시키고 시켜놓고 놀이는 복원 불능. 아. 그런데 이제 아 이것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한번 복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 할머니 간 다음에 그거 보고 할머니 춤이 됐는데 그 동작하는 건 뭐 팔놀이 연구회를 만든 이상우 씨는 그때 여기 천신만고 끝에 겨우 전수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좀 설명 좀 해. 1923년 마지막 탈루름에서 각시 역할을 했던 이창희용이었습니다. 무등 타고 여기 무등 설댕인 그 무등 사람하고 같이 이제 돕니다. 그 다음에 보름 동안 하회 동리에서 합숙하고 있다가 그런데 보름 날 기사 오늘 올 때 서양 때 미시고 산주는 신들 미시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산주가 지금 들어가시고 서양때는 여기다 갖다 아 여기다 기대고요. 네. 하지만 한번 맥이 끊어진 탈루리를 복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기억들을 더듬고 묻혀있던 기록들을 수없이 뒤진 끝에 걸음마 하듯 한 동작 한 동작 탈루리를 되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멋진 탈놀이가 영원히 사라질 뻔했다니 아찔한 생각마저 드는데요. 끈질기게 탈놀이를 복구해낸 안동 사람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여보 각시 몸이 한번 주소 가길 뽁! 우리 안동은 뭐 낙동강 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 물이 제일 자원인데 여기 공장 만들어 살 수 있게 문화를 파는 거죠. 우뚝없는 사람. 이것만 살 때면 자동적으로 안동 뭐 잘 살겠어요. 안동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안동의 문화. 그 뿌리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모두가 나서기를 꺼려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앞장서 짐을 지는 사람이 바로 안동 사람이었습니다. 안동에 전해오는 민속놀이에는 그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죠. 후삼국 통일에 나선 왕건을 도와 견원의 군사를 낙동강으로 밀어붙였고 피난온 국민왕 행렬에게 온몸으로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안동 사람은 그때야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나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선두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충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해관계를 너무 찾는 사람은 그걸 못할 것입니다. 안동 사람의 기질은 조선시대 꿋꿋하고 기계 있는 선비 정신으로 구한말과 식민지 시절엔 치열한 구국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김동삼 선생과 이상용 선생은 무려 150명이나 되는 일가를 거느리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사장님 고유제사를 지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신주를 전부 다 묻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선비가 신주를 묻어버린다 그러는 거는 보통 결심까지 하지는 못하죠. 그때 선비들은 일신이 용달보다는 양심에 입각해서 살았고.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던 이상용 선생은 고향을 떠난 지 80년이 지나서야 다시 안동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는
아무 고상한 모습이 없다. 정말 참 기분이 좋아요. 오늘 오후 1시 불자를 취... 정든 고향을 버리고 이영 만리를 떠들어 했던 안동 사람들. 그 통곡의 세월이 없었다면 해방의 그날을 맞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해방되던 그날 저도 어린 시절 어르신들로부터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고향인 오대리도 만세운동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어디 가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세요? 아, 저 오대리로 갑니다. 아, 그 전택 손자? 어, 예, 맞습니다. 아, 예, 이장님. 예, 예, 예. 아, 잘 오겠습니다. 예. 그렇죠, 반가워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들어가시면 같이 타고 예, 가세요. 예, 가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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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동네 어귀에 들어서니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오릅니다. 고향 마을을 지켜주던 당산나무는 예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아주 건강한데요? 이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약 한 250년. 250년도? 그 어릴 적에 우리가 예. 여기에 그대를 내가지고 여기가 복개가 되기 전에 예. 아주 깊었어요.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네를 타고 이 터에 자체에서 어뢰자랑도 하고 했어요. 제가 여기 항상 도끼 부위 불이 돈다 그래가지고 되게 제가 금기시에 나무였어요. 무서워가지고. 방학 때면 늘 머물던 오촌 아재댁을 찾았습니다. 저를 키워주다시피 한 어른이죠. 아재 계시니까요. 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다 계셨네요. 아이고, 예. 아이고, 명호라 뭐 또 이런 거 들고 오는 거야, 아이고. 아, 다 계셨어요.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예. 아이고. 아이고, 제가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항상 늦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병호 장하대.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내가 고맙다. 다 덕분이죠. 아이고 그래. 참. 사촌 동생 경수와 함께 어린 시절 놀던 내가로 나갔습니다. 나는 안 보이거든. 너 시장에는. 잘 봐봐. 야 옛날에 정말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여기 진짜 골비 천지였는데, 어? 여기서 매일 목 감고 저기에서, 어? 어휴, 꼭지 봐라, 꼭지. 야, 이거 아유, 아깝다. 어느새 제 마음은 그 옛날 쿠올리게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골뱅이 천지야, 천지야. 어? 공호! 야, 골부리를 좀 끓여줘서. 어? 골부리를 잔뜩 잡으니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기분입니다. 아이고 맛있네. 진짜 이거 다 잡았나? 아 그럼요. 아이고 많이 잡았다. 동생 너도 보여. 이거 봐. 천지야, 아이고, 천지. 아이고 많이 잡았네. 야 오늘 또 고모 골부리 끓이는 거 맛있게 먹겠네. 아. 저가지고 매 이쑤시개 바늘로 막 다시 따가는. 따는 것도 재밌고. 네, 재밌어요. 손병호 같이 하면 얼마나 재밌겠나. 춘초 노래 할까? 그래. 네 춘초라 우리 골부리 깔게. 알았어, 알았어. 고모님이 솜씨발이에 나서십니다. 참 신기한 게 똑같은 재료인데도 왜 다른 데서는 이 맛이 안 날까요? 이야, 잘 끓여졌네. 어? 입 딜라. 조시. 간 되나? 아, 딱 좋아, 딱 좋아. 아, 딱 좋아. 이 맛이야. 네? 응. 됐나? 이게 있느냐. 아까 전에 무슨 김나요? 오랜만에 고향의 밥상을 받아봅니다. 이 음식들이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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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라가야 된다. 예.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 가노 가면 안방 여기 가는 거라. 예. 그 가지고 이제 정통 해줄 거라. 그 보따리 얹어 줄라네. 또 이 호야 업었는 것도 이 봐주다. 그래도 뭐 열차 가네. 아는 이거를 이게. 병호가 이제 어릴 때 엄마 맛도 많이 느끼고 하지만은 엄마 같은 고모. 반 내가 키웠다. 네 맞아요. 병호 똥기저귀도 내가 막 빨고 어제 돌아가서. 그 오대 항상 그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이제 끝나고 내일 이제 서울 올라가잖아요. 무듬이란 걸 해요, 무듬. 아니 남자들은 저기 뭐 풍장 가서 고기 잡고 여자들은 저 기란장 가서 뭐 좀 사오고 해서 국도 끓여주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같이 나눠 먹고 마지막 날 진짜 이렇게 배웅해주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유래된 거지, 무듬이란 게? 구정으로 쳐서 예.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아. 꼬리 꼬리 모였어. 그 정말 대부분까지 날짜를 정해서 각각 아. 각각 자기네들끼리 좋은 날 정해서 하여튼 이 5대에만 줄 수 있는 아주 제일 큰 기억이 아마 모듬이라는 기억이. 야 이거 또 안동시키잖아요. 네? 이거 또 고모가 하신 거죠. 그래 먹어봐라. 아 진짜 오랜만에 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나? 맛있겠네. 새콤달콤. 진짜 맛있어요. 나는 고향하면 고모가 항상 내가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을 해주시니까 그게 참 어떻게 행복한 것 같지. 응? 제발 좀 자주 오기는 해라. 옛날처럼 자전거를 타고 동네 뚝방길을 달려봅니다. 산간 오지에 둘러싸인 안동에서는 물 한 뼘도 곱게 흐르는 법이 없었죠. 손바닥만한 비탈밭을 얻기 위해 어른들은 맨손으로 돌을 날라다 이런 포도랑을 만들어 했습니다. 뭐 산이 앞에 있었어요. 그 산이 들 위에가 산을 산하는 게 있었는데 그 산에 가서 뭐 솔잎을 딸려가지고 짐을 지고 와가지고 돌을 이제 싸놓고 솥밥을 대놓고 흙을 제다 거다 대어버려요. 요새는 비닐도 있고 뭐 그렇지만 흙을 제다 버려야 이 물이 고해야 이 보뚤로 이런 물이 들어왔다. 기계도 없고 측량 기술도 변변치 않던 시절 어떻게 이런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옛사람들의 지혜가 세상 놀랍습니다. 야, 완전 자연산 수준이네 진짜. 농사일 외에도 마을마다 대마를 심어 300일삼을 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요즘엔 증기로 손쉽게 쪄내지만 그 옛날엔 돌무덤을 만들고 온종일 나무를 떼야 삶을 쪄낼 수 있었죠. 일일이 손으로 삶을 째고 삶느라 어머니들의 무릎팍은 남아 날 날이 없었습니다. 저 무릎팍 처음 삶으면 피가 나와요. 삼동이 삶으면 끝이 벗겨진다 그래요. 아 키울라네. 유래가 또 올라네. 사무사무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른들한테 이거 당신이 사무비지 없어요. 그러니까 자고라도 자고도 가면 삼삼해야지. 아 됐는데 진짜 집자고 곱디고운 안동포 한 피를 얻기 위해서는 수십 번 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8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자식 공부시키고 살림 늘리는 재미에 마을엔 아낙네들의 배틀 소리가 밤낮으로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맨주먹으로 땅을 일구고 등이 휘도록 일을 해도 늘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자연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오는 동안 안동 사람들은 그들만의 인내와 지혜를 삶에서 다져나갔습니다. 힘들고 팍팍한 세상살이를 막걸리 한 사발에 달려가며 다시 힘을 내곤 했습니다.
제3공화국이 출범하던 1963년 안동은 시로 승격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습니다. 초가 지붕을 걷어내고 마을길도 넓히고 멋진 새마을버스도 들어왔습니다. 학성계에서 생활 노래가 흘러나오면 졸린 눈을 비비며 모두들 빗자루를 들고 나섰습니다. 온 나라가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열풍에 들썩이는 동안 안동은 상전이 벽해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홍수를 막고 산업도시에 공업 용수를 댈 목적으로 안동댐에 이어 이마댐이 건설됐습니다. 댐은 발전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과 논밭을 잃어했던 사람들에겐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이곳을 떠날 적에 말할 수 없이 울었고 지금 다시 돌아서 이 내 예터를 볼 때에 내 통곡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쫓기듯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은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수물지와 가까운 우리 오대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고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과 버려지다시피 한 하천부지가 전부였죠. 잠수 물도 설고 낫도 설고 이래하면 누가 뭐 얘기 한마디 할 자리도 없고 가우 울음과 우면서 그래 생활을 그렇게 지내나왔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잠뭐 아들 데리다 이제 바람을 갖다 눕혀놓고 사람 꼴이 안 됐어요. 실제 참 울면서 울어가면 삶이 있고 합니다. 10년 세월에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남들보다 몇 곱절은 더 고달픈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길에 가 쌓이는 자갈들이 전부 손으로 다 실어낸 자갈들이거든요. 그게 여기에 이제 염소가 있는 저쪽 옥수수 콩밭 저쪽이 완전히 하천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은 참 정말 옥답이 되었죠. 댐 건설로 인생 자체가 180도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이마오의 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정형 씨. 원래 그는 고기 한 마리 잡아본 적 없는 기술자였습니다. 전자제품 하다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이 또 허가가 마침 그때 나와가지고 생계대책으로 나와가지고 그래가 이제 하나 받아가 처음에는 작업할 줄도 좀 몰랐죠. 옆에 하는 사람 보고 이제 배우고 이랬지 뭐예요. 대박 났네 진짜.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만 요즘은 허탕 치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면 앞으로는 뭐라고 살아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옛날에는 진짜 많이 잡혔어요. 이거 저거 처음 이렇게 허가 났을 때는 그때는 막 그물을 못 들어 올렸어요. 그럴 정도로 잡히다가 그 루사하고 이거 와가지고 이제 감소가 많이 되어버렸어요. 차마 고향을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고향이 바라다 보이는 산허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포리에는 옛집을 뜯어다 옮겨 지은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영대 예신이죠. 아이고, 왜 안 와요? 웬일이에요? 영대 현대들이죠. 아실리죠. 예, 웬일이죠? 참. 어쩌면 예, 아이고 현대들이죠. 제가 참 죄송해요. 물이 밀어닥칠 당시 온 식구가 매달려 집을 뜯어낸 덕에 영양대가 할머니는 집이라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예외분이 다 실집 하나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물이 차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 나머지 또 딴데로 나갈 사람들 아직 녹아져가지고 추수하려고 기다리고 갈래하려고 간다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물이 닥쳐가지고 피인해가지고 여기 오늘 도로가에 막 비그로 하우스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잠을 자고 막 이랬다고. 잠에 가지 덮으시고. 그래 막 그 안에 들어앉아. 도로 한 대 딱 그런 역할에 절대도 없어서 잘 죽어.
나라에 누를 끼는 때 한 주소하기 한 연속 전분다 누르고 있잖아. 알려지겠지 뭐 피난 참 피난하고 6.25 사건도 피난하고 똑같았다.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이태원 씨는 그날 그날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염동균 자모라 국제 타이틀 매치 권투 시합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 비가 그치질 않고 밤새 끝났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재보니까 삽시간에 한 10cm 정도로 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래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게 아 이게 수몰이 나는 걸 직감으로 느끼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조부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던 그날 남몰래 흘리시던 할아버지의 눈물이 가슴에 아직도 응어리처럼 맺혀 있습니다. 당신도 말씀을 못하시고 저도 바로 못 되었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치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 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모든 것이 예. 호수에 잠겼지만 인식에 따른 어려움 도저히 묻을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창궐 때 그 암살 당할 적이 말이야. 그날 글찍에 난지 지하로 그랬거든요. 자꾸 이래. 아이들에겐 놀이터였고 일하는 사람들에겐 휴식처였으며 마을을 지켜주는 할아버지 나무였습니다. 풍기도 없지. 여 그늘이 계셔. 여 오면 추워 추워. 여 속건 넣고 지점도 꼬묵고 했습니다. 나무 밑에가 워낙 그늘이 좋고 개구장이 때 놀기에는 운동장보다는 나무가 더 좋았으니까 그 여기서 뭐 놀았죠. 고향을 살릴 수 없었던 사람들은 나무라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는 저희가 처음이었었고 그래서 그 나무를 우리가 이식해서 성공적으로 활착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아주 찬반 논쟁이 많이 들끓었었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고향의 추억을 간직한 은행나무는 푸르른 생명을 이어가며 사람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밖에서 보니까 되게 오래된 건물 같아. 풍산장 근처에서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의 이발소를 발견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야. 저희 중학교 때 빡빡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이렇게 바르지 여기 깨끗하게 바르고. 자, 머리 감으시죠. 예, 머리 좀 감으세요. 언제나 내게. 머리 감았어요? 아, 제 중학교 때. 내가 이게 샴푸도 없었어요 원래요. 대빈으로 다 하고 말고 했는데.
아우 시원하다. 아 막 상쾌합니다. 상쾌. 어? 아 야 10년을 잘 먹었는데요. 어? 10년은 뭐 팔방미남인데 뭐. 아.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옛날 그대로인 여발소. 구닥다리 물건들이지만 왠지 정이 갑니다.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길동무를 만났습니다. 좀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예.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아 그냥 안동 둘러보는 길인데요. 아 예예. 예. 아 여기 어디세요? 아 저 4월 베티. 아니 뭐 하는 차입니까 이게? 죄송한데. 아 이동슈퍼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이동슈퍼? 예예예. 예. 17년째 안동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트럭 행상을 하는 조명기 씨. 변변한 가게도 없고 노인들이 대부분인 오지 마을에서 조명기 씨는 그야말로 산타 할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놈이 할매 뭐 드릴까? 기장살 두 대. 기장살 두 대 하고. 열무 있나? 열무가 다 팔렸다. 어떻게 하죠? 배찬. 아, 배추는 있어. 한 단 있어. 한 단 남았어. 그 배찬 한 단 하고. 또. 기장살 두 대 하고. 이게 조잖아요. 아, 이건 저 기장살. 아, 기장살이야. 아, 기장살이라는 거는 이건. 첫절이 배추 한 단 하고. 네, 있습니다. 잠깐만 죄송한데, 아이고 조심하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어디 몸 안 몸 좀 괜찮으신가? 맨 절대 그래 가지고. 아이고 좀 조심하고요. 어르신들 건강까지 살뜰히 챙기다 보니 이제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훤히 깰 정도는 됐다는데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접 배달까지 합니다. 한놈이 할매! 모든 거 아주 주문하셨지요? 점점 더 이뻐지신다? 어, 진짜 더 미인이시네요. 영감 하나 생겼어. 아, 영감 하나 생겼어. 영감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어, 하나 좋은 영감, 돈 많고. 아, 내가 화요일 날. 어디 드셨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고등어를 구워주십니다. 고등어 이게 소문났잖아요. 어, 어머니 어느 장에 가서 이 고등어를 구입하셨어요? 아, 운동장이요. 운동장. 네. 지금은 물이 차가지고 물찬 자리에 옛날 책거리라고. 그 묘 소세지가 거기 있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볼 때는 이 장사도 안 들어오고 뭐 젊으니까 알을 해갖고 가서 사가지고 온다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 20리키를 걸어서. 이런 첩첩산 중에서 고등어를 얻어먹게 되다니 그거 참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고등어를 잡는 항구에서 소금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안동에서 간고등어가 탄생했을까요? 광고에서 걸어오게 되면 여기까지 하루에 다 못 옵니다. 한 2일간 걸립니다. 걸어서 옵니다. 지게 지고 고등어를 씹고 그래가지고 임동 와가지고 이어서 배를 따가지고 소금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동까지 가요. 안동까지 가려고 하면 살을 못하니까 이게 전부 다 변질되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 지점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했던가요? 생선 귀한 산골 마을에서 탄생한 간고등어는 이제 안동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경제 호황 속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당시 안동에서는 도포의 갓을 쓰고 성화를 풍성했었죠. 축제의 뒤편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갔지만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가는 곳이 안동시내 한 복판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7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는 은발의 노신사 이석현 씨. 벌써 39년째 안동의 아침을 빵 굽는 냄새로 구수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새로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지만 오히려 그런 소박함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나 봅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 빵이 동날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안동에서 제일 유명하다 그러고 전국에서도 이제 유명한 제과점이라 하니까 찾아보겠어. 아무리 프랜차이즈 빵집이지만 그 빵에는 얕은 맛이 나는데 이 집 빵은 이제 그 원료가 제대로 된 원료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도 제 애들한테도 늘 이 빵을 권하고 같이 먹으러 다니지. 시작은 대학생들에게 빵을 공급하기 위한 작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국 3대 제과점 반열에 올랐고 세계적인 미식가이드인 미슐랭에 소개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요즘은 아들 이정우 씨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나는 제철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동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빵인 것 같습니다. 아, 계절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고구마가 날 때 또는 뭐 블루베리가 나는 시즌 그리고 단호박이 날 때라든가 또는 가을 되면 저희 안동에도 사과 유명하니까 사과를 가지고 또 제품 만들고 안동에 또 마가 유명하잖아요. 마를 가지고 과자를 만든다든가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거죠. 네. 저는 사실 빵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오면서요. 남들어는 지역민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성원해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뭘로 보답할 거냐. 이 분야에서 좋은 제품 가지고 좋은 시설 가지고 하는 것이 내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2010년 11월 29일은 안동 사람들에겐 잊혀지지 않는 날입니다. 구제역이 안동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마을마다 구제역을 막기 위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가까이까지 확산이 되어 있는 관계로 내일부터는 마을 자체에 자동차도 통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서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고사도 지내보고 밤잠을 설쳐가며 마을 길목을 지켰습니다. 정성적으로 저 동쪽으로는 가서 큰 나무를 아가시아 나무를 베가지고 길을 막아놓고 그리고 마을 주위에 요 가까운 데는 콘테이너 사람들 지키고 이제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다시피 그래가 통제를 하고 20일 만에 살처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람들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가 생각도 아예. 그리고 우리 막내는 자석히 그치 키우다 보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는 거죠? 남북에 뭐 응응 안 그러고 있지 속으로는 집에서 눈물 다 흘렸어요. 여기에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들어갈 가위래요. 한 칸 한 칸에서 요 귀
취해버렸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없애버렸어요. 누렁이 울음소리 가득하던 마을엔 이제 텅 빈 축사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삶의 고비도 이겨냈기에 안동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득점 지역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입니다. 2014년 경상북도의 새로운 도청 소재지로 안동이 선정되면서 안동은 또 다른 50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번가. 지난 50년간 안동 시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 여기 정말 중앙층이구나. 안동 토박인 안상학 시인과 함께 시내 중심가로 나가봤습니다. 이쪽이 천리천, 천리천? 이쪽이 양기천인데 양기천. 이것을 직강공사를 하면서 제방을 쌓았어요. 그래서 두 물줄기를 더해서 거꾸로 보면은 사람인의 두 이자니까 어지린 자가 되는 거죠. 야, 우리 안동이 예. 인을 숭상하는 곳, 인을 생각하고 새기고 실천하는 곳. 근데 지금은 이제 복개가 돼서 이 두 강이 묻혀, 두 천이 묻혀졌죠. 벚꽃이 흐드러지던 천리천변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밤이면 이곳 포장마차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던 젊은이들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옛날의 낭만을 느껴보고 싶어 오래된 목로주점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단골이신가 봐요. 가끔 왔었어요. 가끔 왔어요. 네. 느낌에 되게 변하지 않는 거. 이 집은 네. 오래됐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때. 계란말이 4,000원. 파전 3,000원. 오, 진짜 싸네. 이런 데가 어딨어요? 오, 없죠. 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집기가 오래 보여요. 이거 몇 년 장사를 하셨어요? 36년. 이 그래도 그 액자 너무 낡아 보여요. 근데 일부러 그냥 이걸 지키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그럼. 우리 집에서 손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다 의미가 있는 거네. 다 의미가 있는 거네. 아.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 제가 시집을 한번 드리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게 정말 또 영광입니다. 오늘을 기념하면서 네. 오늘이 안동 도잔집.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있었던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옆에 나시죠. 네. 그렇게 집에 안 들어온다고 뭐라 그러던 그런 아버지가 뭐 어느 날 집을 나가셨으면 다시는 안 돌아오시대. 그 섭섭한 마음을 아 그런 마음에 안 그래도 이 시 보니까 네. 저 이제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신 한 4년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이제 열심히 아비 노래 그러니까 나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그리운 것 같아.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안 돼 보니까. 야,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어?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님, 어머님, 형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늦게 찾아뵙네요. 죄송하고요.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늘 안동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셨는지 예전엔 몰랐는데 이젠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있은 거 가지고 내 자식들한테도 아버지 고향이 여기구나. 이런 데도 아버지 태어나셨구나. 고향이 있다는 건 나한테 엄청 큰 거야, 힘. 나한테 뒤에 어떤 큰 힘이 딱 백그라운드가 딱 존재한 것 같은 느낌.
서툴렀기에 무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약삭 바르지도 못하고 세상 이속 챙기는데도 어두운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속 깊은 정을 베풀어 주었고 사람답게 살고 싶어 하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살이 지치고 마음이 허울한 이 가을날 저는 다시 안동이 그립습니다. 아버지가 그립습니다.